포를 쏘면은 달려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고요. 포가 한 절반 남았는데 그래 그나마 이 정도 버틴 거는 옆에 뒤에서 우리 동맹이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걔들이 좀 많이 맞아준 감으로. 네, 저도 큰일 났어요. 지금 숨어있거든요? 눈 모양 있죠? 사정거리 밖에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모르고 오고 있어요. 발견을 못해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숲에 매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 쏜다! 아, 달려가야 돼. 이거 똥개로 달려가면 이겨. 똥개로 물어뜯으면 이긴다. 포만 잡으면 돼. 가자 가자 가자. 지치진 않았지 아직. 아 매우 지침이네. 천천히 가야겠다. 똥개로 잡아도 될 것 같은데. 46 40 19 똥개로 살짝 피해서. 어우 마리가리 피하려고 그랬는데. 어 겁을 먹었나요? 아 이런 사격에 겁을 먹었어. 코앞이었는데. 조금만 더 얘들아. 안 맞으면 돼, 안 맞으면 돼. 어 얘들 일로 간다. 무시하고 조금이라도 살면 돼요? 스무 마리? 붙었긴 붙었어. 다시 자 요거랑 싸웁시다. 어? 이 도망간다. 아 이것도 도망갔어. 이거 먼저 잡고. 저 붙어있으면 얘가 포를 못 쏠 거 아니야. 나는 영웅으로 때려야겠는데? 새끼 한번 써주고요. 어 이겼는데요? 이걸 이기네? 잠깐만. 포만 잡으면 돼, 포병만. 이 비싼 바퀴 포만 잡으면 돼. 물 한 번 더 물어뜯고. 우왕좌왕하지? 어, 몇 마리? 29마리? 한 더 더 온다. 15마리. 오케이, 영웅이 붙었으니까. 이겼다. 어디를 포를 깔짝깔짝. 씨, 죽어. 승리가 눈앞에 있다. 어 이겼다. 아 불리한 전투를 승리했습니다. 됐어. 무의미한 승리는 뭐야. 엄청 힘을 썼는데 지금 900명을 잡았는데. 비슷하구나. 예 비슷한데 우리는 병력 여별은 없었어요. 상대방이 병력 질이 좋았거든. 근데 아까 자동전투 했으면 졌을텐데 역시 컨트롤이 좀 이겨줬네. 약탈. 그러면 바로 들어가지 말고 바로 들어가서 저거 잡아? 자 빠른 사륙의 검 군대 물리치기. 아 어디까지 도망갔죠? 어디 갔어? 아 지금 전멸시켰네? 없애버렸네? 우리 그 속국애들이. 그러면 호스맨도 나쁘지 않았어요. 마라도 호스맨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똥개가 역시 똥개랑. 아 두 개씩 밖에 못 뽑네. 요거 하나 업그레이드 해주자. 카오스 전대 3. 여기는 3레벨 되면은 이거 올려야겠다. 워디어 카오스 워디어 빌드 올립시다. 아 지금 카오스 워디어가 4필요합니까 인구성장이? 아 잘 안올라가네요. 여기서 한땀 쉬고요. 아카운으로. 여기는 얼마큼 공성됐나? 좀 더 있어야 돼요. 공성 주세요. 아카운 여기 공성에 묶여 있어가지고
에콜드. 요놈 암살. 65%. 오케이, 대성공. 여긴 됐고. 이쪽? 습격. 이쪽인지 습격. 16만 7천. 115턴을 넘어가고 있고요. 로드가 아 좀 예상치 많이 써오는데 5턴. 아 이 5턴 너무 길다. 공성 좀 빨리 해주는 거 능력을 올릴걸. 그리고 암살하면 더 해야 되는데 우선은 찰제 문득 건물 공격하는데 성벽 공격할게요. 성벽 성공. 엔티로 여기도 안 보이는데 우선 습격. 지그발트 습격 실패. 똥개 나왔고 세 개로 늘어났지. 아까 두 칸이었는데 커스 머라우더는 필요 없잖아. 호스맨 세 개만. 호스맨 세 개. 중거리로 좀 가자. 그리고 카우스 머리 뽑은 다음에 이건 싹 없애버리고 그렇게 합시다. 자 에콜드 마지막 마법 전달체 하는 능력 올려줄게. 제국이랑 미덜랜트랑 연맹. 어차피 미덜랜트 때리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얘들이 위대나임 쪽에 미덜랜트였는데 지금 바뀌었죠. 제국으로 합병이 된 거예요. 합병이 연합이 된 거라 이젠 제국이에요. 얘들은 다 제국이 커졌는데 어 제국으로 다 들어갔네. 아하 넓어졌는데 제국이 괜찮아. 어차피 제국 없애려고 온 거야. 요거는 아 이거 자동으로 해도 되겠는데? 우선 세이브. 몇 명 죽었나요? 성 하나 먹었고 우선 강탈. 4만 4만원 20만 있네 돈이. 다음 턴에 요거 부셔버립니다. 건물 올릴 건 없고 병력도 괜찮고 수경을 바로 하지 말고 바로 예, 다 수경을 한번 하고 다음 턴에 때릴 걸 그랬나? 수경을 한번 해서 회복을 하고 다음 턴에 때릴게요. 여기도 건물 성벽으로 성공. 다음에 여기 잘제문트 먹을 거거든. 지그발트는 어떻게 됐어? 회복이 한 명 한 개만 더 뽑자. 호스맨 밀어버려. 아 큰 괴물. 큰 괴물 괴물을 좀 큰 거 좀 뽑아볼까? 이쪽 턴을 아예 이쪽 테크를 이쪽으로 갈까요? 체리엇이랑 자이언트랑 오거 이런 걸로 갈까? 아니 괴물 테크로? 왜냐면 요건 다 뽑아봤거든요. 카오스 워리어랑 초즌이랑 나이트는 뽑아봤는데 이쪽은 좀 대형 유닛 위주로 한번 가볼까? 네, 저도 월머 세계관 참 몰랐는데 할만해요. 예, 잘 뽑혔습니다. 최적화도 잘 됐고, 토탈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판타지 좋아하시는 분들을 할만하실 것 같아요. 종족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괜찮습니다. 구매하셨으면 해보세요.
추천, 추천. 됐고, 지그발트. 이제는 가동한다, 지그발트도. 행군. 요 정도 가서 요거 바로 헤르기그 먹으러 갑시다. 엔티로 성벽 습격해가지고 좀 센 거 없나 병력이? 궁병을 잡자. 그 성공. 그리고 이번 턴이야말로 미데나임을 파괴합시다. 이거 그냥 자동으로 해도. 어, 좀 많이 상했네요. 파괴. 오박사의 갑옷 파괴해버리는 거야. 수경. 무기 좀 달아, 장비 좀 달아줄까? 지그발트가 방패 갑옷 8짜리 있고 와드세이브 갑옷 5가 좀 아, 고급 방패 고급이라 좀 좋겠다. 지금 갖고 있는 게 무기는 일반 희귀가 더 나을 테고 마스크도 패시브 능력으로 그냥 이게 공포스러운 마스크 공포 유발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추종자는 추종자도 뭐 별거 할 거 없네. 오케이. 성벽 한 번 더 푸시고 방송 보통 몇 시간 하냐고요? 예, 보통 3시간 합니다. 자, 아카운 오랜만에 레벨업. 어우, 얘네 테크가 뭐 이쪽은 다 올렸고 타격 불가? 엔티로는 챔피언까지 올려야 되잖아. 알콜드 마법 전도체까지 올렸고 나우로 변한 이쪽 스킬은 거의 다 올렸거든요. 최후의 변이도 있고 차라리 밑에 쪽을 좀 더 올리자. 공성 뭐 능력을 올려준다든가 대변이는 뭐지? 아 이거 괜찮겠다. 머러더 건물 피해 입히는 거 하우스 병력이 제국 병력이 있는데요 위에? 잘젠먼트 아카오는 잘젠먼트 쪽은 먹지 말자. 아카오는 그냥 쭉 내려가고 제국을 좀 끊어버려야겠어요. 이게 땅이 많아져가지고 제국이 파워 요거 위에는 그냥 남겨두고 어차피 예 요거 잘젠먼트랑 디터샤페는 놔두고 우리는 그냥 알드도르프로 달리자. 아카운으로 정의 병력이니까. 회복은 됐나요? 이 정도 회복한 거 나쁘지 않죠? 행군. 공성은 뒤에 저 멋쟁이한테 맡기고. 달리자. 아카운이 나가신다. 땅이 다 지금 불타가지고 황폐해졌어. 지그발트. 지그발트로 공성. 네. 공성추, 공성탑, 공성추. 지속. You dare. 이놈 암살 13%면 안되겠네. 실패. 그래도 해볼게요. 여기는 건물 파손으로 건물 파손 됐고. 자 엔트로 입대 장려 이런 것도 있네. 고용비용 줄여주는 거. 고위층 사기 저하 타격군대 병영습격 사기 저하. 사기 저하? 병영 습격은 피해 발생이고, 추가 5% 추가 발생.
뭐가 나을까? 리더십이 좀 낫지 않을까? 리더십이 좀 사기 영향이 있으니까 사기라고 보면 되니까. 어? 위에 병력 있다. 잠깐만. 어? 여기 어디지? 병력 있어. 밑에 있네. 바로 밑에, 밑에 쪽에 있네. 아, 그럼 일로 올라오려나? 혈액이그. 잠깐만, 이쪽에 보였거든요? 뱀파이어랑 싸우고 있네. 뱀파이어랑. 제일 낭패가 뭐냐면, 공성하고 있을 때, 같이 양방으로 먹히는 게 제일 낭패인데,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바이스문트에서 유인을 해야 되나? 바이스문트를 먹어버리고 카로브르크 바이스문트 바이스문트를 먹어버리고요. 성벽 있나요? 아, 성벽도 별로 없네. 여기 그냥 예 자동으로 영화나 덮자고. 지금 적자라. 아, 아까 괴물 얘기하신 게 그 워로드 얘기하는 건가 보다. 지휘관. 괴물 지휘관. 강탈 한번 하고요. 지휘의 왕관.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적자라, 수입이. 병력을 하나 더 뽑으면 이게 더 적자가 더 나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우선은 좀 더 해보고. 수경 한번 하고. 항복까지 몇 턴 남았나요? 보급품 소지까지 8턴, 항복까지 12턴. 암살 14 실패. 파손 실패. 뱀파이어가 우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닌 게 상당히 좋다. 뱀파이어까지 제국편이었으면 큰일 뻔했네. 바이스 문트에 그냥 뛰쳐나왔죠? 예, 그냥 뛰쳐나온거죠? 자동전투. 좋았어. 금방 한번 먹는구나. 이건 아마 제가 들어간게 아니고 우리 동맹이가 들어간거 같아. 바이스 문트라고 하면 네, 아마 동맹이 먹지 않았을까? 동맹이 먹었지. 동맹 전투, 동맹이 먹어가지고 제가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강탈을, 내가 파괴했으면도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강탈 한번 했으니까 상관없어. 회복. 디더샵에는 놔두고. 카로브르크. 먹으러 가자. 건물 올릴 거, 아, 건물 올릴 거 하나 있네요. 하나 올리고 갈까요, 그러면은? 뭐 올릴까? 카오스 자이언트? 이런 필요 없는데 진짜 안 써서 아 올릴 게 없네. 되게 내정이 안 돼 있어서. 카오스 군대는 군세는 내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자이언트? 아 올릴 게 없다. 예 올릴 게 없어. 영웅 하나 더 뽑을까 진짜로? 또 좋은 영웅도 없네. 카오스 자이언트를 뽑자고. 그럼 카오스 자이언트를 하나 가고 이 카오스 자이언트를 뽑은 다음에 이걸 줄까? 얘에게? 아 근데 내가 칸이 뽑을 칸이 있나? 잠깐만 칸이 없는데? 카오스 워디어를 하나 넘겨주고 얘에게 하나 넘겨주고
그 빈칸으로 자이언트 하나 뽑고 그렇게 가죠. 예. 그래서 자이언트 뽑아서 또 넘겨주고 그런 방식으로. 근데 붙어있으면 보급 제한이 있어가지고 별로 좋진 않아요. 우선 한 턴 더 쉬어야 되니까, 여기서 회복해야 되니까 해주고. 지그발트가 여기를, 몇 턴 남았나? 공성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동맹병력도 있거든? 별로 없지만. 자동으로 한번 해볼까요?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여기는 그냥 파괴. 약탈 게 없어. 파괴해버리고. 얘들 4개는 합치고. 그럼 17분의 20분의 17이죠. 행군으로. 아카온을 쫓아가서. 카오스 워리를 좀 건네받고. 빈칸 하나를 남겨서 자이언트 하나 뽑고 그렇게 하죠. 암살. 아우 진짜 14% 진짜 안되네. 10분의 1인데 10분의 1이 안됩니까? 이놈 암살은 71%. 오케이, 대성공 됐어. 자, 카오니도 레벨업. 카오니 레벨업. 가죽 하나 올릴게요. 엔티로 레벨업. 고위층 하나 올릴게요. 지그발트 오랜만에 1렙. 이거 지금 조금 무리성장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무리성장이 없으니까 너무 안 올라가. 진로행군자 올리고 무리성장까지 하나 받을게요. 성장률 하나 올려야지 테크를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거짓짓을 할까? 저지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거짓짓이 둘 다 같이 올려주죠. 돈이 지금 20만. 점차 제국을 파괴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끝낼 수도 있어 진짜로 열심히 하다보면. 이 빈 땅 파괴한 거를 우리 속국이, 아 바이스먼트 바로 들어왔는데. 오케이. 아카오니 이것이 됐고. 한참 더 쉬어야겠는데 그러면은. 괜찮겠다. 안 쉬어도 되겠다. 저 카오스 오염도 68%나 해놨고. 잘 해놨네. 떡밥을 잘 깔아놨네. 이놈 암살 다시 한번 합니다. 철 때까지 합니다. 실패. 자, 지그발트는 행군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다음이면 붙을 수 있어요. 쭉쭉 쫓아가고. 건물은 못 올릴 수 있나? 아직 성장 3? 4까지는 돼야지 아까 건물 하나 올릴 수 있던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맨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카오스 황무지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파괴 약탈 파괴 망가 하면서 왔어요. 여기까지 제국이 최후에 남았는데 얘들만 죽이면 끝입니다. 다 왔어요. 뱀파이어 카운트도 남았는데 뭐 크게 전세 도움은 안되고 다 죽였습니다. 오크도 없나봐. 오크도 없나? 왜 아무도 없지? 오크도 없나요? 오크 있는데? 세력등급 9에요? 세력등급 우리가 3밖에 안 돼? 아, 바르그가 13. 누가 1이야? 뱀파이어가 1이구나. 뱀파이어가 세다, 의외로. 뱀파이어가 조심해야겠네요. 카로브르크 먹고. 어차피 상대방이 마린브르크가 보통 돈줄인데 마린브르크 못 먹었으니까 이건 뭐 이겼다고 봐야지. 제국의 동쪽은 뱀파이어가 때리고 있고 북쪽은 저희가 때리고 있습니다. 드워프는 거의 멸망했고요. 남부인이 온다. 임캔슬.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황제 암살하기 있다. 거인의 칼 희귀 무기피해 10%. 와우. 카르플란츠 어딨나요? 여기 있나요 황제가? 암살 가야지. 우리 암살 랩 암살 특화가 있잖아. 에콜드였나? 예, 가스레이어.
에콜드를 빨리 이쪽으로 파견해가지고 황제를 죽여버립시다. 암살 43% 나쁘지 않은 확률. 황제 암살하면은 그때 병력은 뭐 허수아비죠. 아 이제는 여기서 붙으면은 보시면 붙으면 회골 맛이 마크되잖아요. 붙으면은 보급제한이 있어서 붙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카오스 애들은 떨어져서 싸워야 됩니다. 다 독고다이로 싸워야 돼가지고 부대 보충하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지금은 카오스 워디어를 하나 줄게요. Let us go. 주고 지그발트로 여기 키르 카로브르크를 공성하게 하고 나는 적의 알드도르프를 공성할까? 고르셀을 먹을까? 아, 알드도르프를 먹었을 때 얘가 들어오면 큰일 나는데 바로 옆이라. 차라리 그랜브로크를 공성하는 게? 우선 안으로 들어가자. 여기 공성하지 말고요. 행군으로 해서 아이라트. 아이라트는 적이 아니고 우선 붙어있으면 지금 보급한 게 있으니까 우선 떨어져, 살짝 떨어지고 알드도르프를 넘어가서 그랜브로크를 아예 공성을 해버리면 못 나오잖아. 여기 이 병력이 여기 상대방 제국 병력이 다거든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공사하고 있을 때 이 황제가 나와가지고 앞뒤로 싸먹히면 낭패니까 아예 행군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룸브로크 상대방 먹읍시다. 그리고 암살하러 오고 내려오니까 암살 해주면 더 쉽고 상대방 장군이 없으니까. 아 이거 암살 안 될 것 같지? 13%? 그냥 무시하고 그러면은 여기 시야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룸브로크에다가 습격. 너무 안 보인다. 자 그리고 기술 테크 하나 더 모아 올릴 수 있나요? 파멸의 전족 카오스 자이언트 유닛의 고용 비용 -10%. 카오스 자이언트 뽑으려면 알만하죠.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우선은 네 헬캐논 파괴력이 또 있네. 헬캐논 제 장전 시간 감소 탄약. 헬캐논 먼저. 헬캐논도 우리 주력이니까. 빠져나온 것 같은데? 알드도르프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옆으로 살짝 보이는 게? 들어갔어. 그러면 좋아. 잠깐만. 이쪽에 살짝 들어가는 게 보였거든요? 그린 스킨 아직 떠있고. 예, 알드도르프 들어왔죠? 아, 황제 들어왔어. 넌 죽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공성 해놓으면 끝이야. 아우, 근데 많어. 평야에서 싸우면 이길까? 이길 수 있을까? 우선은 네 평야에서 싸우기 하기 위해서 공성은 걸어놓을게. 공성추 좀 지금 먼저 뛰쳐나와서 평야에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급할 때 좀 도와줘야 될 텐데. 근데 붙을 수가 없으니 붙여놓을까? 우선 카로브르크 공성. 여기는 기사단이 좀 있고 우선은 포위. 여기서 나와서 열로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포위해주고 암살 내려오려면 좀 있어야 되는데 우선 내려와 보자. 이쪽으로 공성하던 걸 풀어야지 암살이 되거든요. 다 왔는데 쟤만 잡으면 끝인데. 그룸브로크 습격.